이거는 친구라기보다는 약간 선배 같은. 이건 친구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. 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성입니다. 침묵을 깨는 용기, 그 네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많은 분들이 모씨, 오크리 형을 통해서 사연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 네 번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. 친한 친구들 중에 저랑 친한 한 친구가 좀 노는 게 강압적이에요. 자주 놀고 하는데 항상 저만 무시하고 그래요. 제 페북 부사나 그런 것도 못생겼다고 애들한테 그러고, 하루는 잘해주다가 하루는 또 막대하고, 진짜 둘이 있으면 괜찮긴 한데 그럴 때마다 좀 상처고 혼자 맨날 울어요. 자기 기분 좋을 때만 잘해준다고 해야 하나? 진짜 기분 나쁘고 힘든데 마땅히 얘기할 일도 없어요. 같이 다니는 친구들 거의 입이 싼 편이어서 괜히 말했다가 그에게 전해질까 또 무서워요. 항상 행복한 일이 있어도 걔 생각만 하면 불편해지고, 걔만 편해지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사실 이런 류의 사연을 많이 읽어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되게 애매한 경우죠. 그 애도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 애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하는 것만 보면 되게 강압적이고 내가 그 애에게 굴복해야 될 것 같고, 사실 친구 사이에 가불관계가 존재하면 안 돼요. 그건 친구가 아니죠. 평등해야만 그게 친구고 불편하지 않는 게 친구예요. 저번 사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속상해하면서 울 정도로 감정 낭비를 하면서 친구를 만나야 될지 의문이 들기도 해요. 사실 어린 나이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. 흔히 말해서 일진, 서열정리, 친구들 사이에서도 무의식적으로 강압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무엇보다 그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. 사실 얘기하면은 그 친구가 나랑 안 놀아줄까봐, 내가 그 무리에서 떨궈질까봐 라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. 만약 사연 당사자가 친구에게 아 강압적이다,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떨군다면 진짜 친구가 아닌 거예요. 진짜 친구라면은 어떤 기분 나쁜 게 있으면 속 시원하게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친구 사이에 공포감이 조성되면 안 돼요. 제 의견은 그래요.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정말 진지하게 해봤을 것 같아요. 이런 일로 사이가 틀어질 거면은 친구가 아니라 남남이 맞는 편이겠죠.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. 친구 사이에 강압적인 친구, 힘이 센 친구, 위계질서가 강한 친구, 그런 친구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주로 이런 사연을 뽑은 거고요. 침묵을 깨는 용기, 그 네 번째 이야기 말씀드렸고요. 모시 어플에서 샵 오크리형 해시태그를 걸어주신 뒤 학교폭력 당했던 과거나 사연을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고민상담으로 풀어내드리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 컨텐츠를 진행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넘었는데요.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번 네 번째 제 외침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침묵을 깨주셔야지 학교 풍경이 깨집니다. 침묵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. 여러분도 그 침묵을 깨는 용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